Getting started 다섯 번째 예제입니다. 네 번째는 없어요. 세 번째에서 바로 다섯 번째로 넘어오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네 번째가 있었다가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없앤 것 같아요. 자, 네 번, 다섯 번째 예제를 보시면 이번에는 aggregate라는 게 있는데 뭐 요점은 aggregate가 요점인 게 아니라 요거 리퍼이죠. My Music 지금 DB에 뮤직DB의 리퍼, 얘를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카운트라고 하는 새로운 펑션 하나 정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리퍼 카운트를 호출하면은 자동적으로 여기 있는 이 펑션이 호출되는 거죠. 왜냐니까 리퍼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다른 엘릭스의 다른 모듈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모듈입니다. 그죠? 데프 모듈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가 뭔가 펑션을 지정을 해서 그 펑션을 호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예제로서 aggregate라고 하는 펑션이 사용되고 있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한번 돌려볼까요? repo aggregate 하면은 숫자 5가 떨어져 나와요. 뭐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우리가 이 앨범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엔티티들의 수가 5개입니다. 5개 들어가 있어서 지금 5가 나오고 있어요. 뭐 추가하게 되면 또 6이 되고 또 추가하게 되면 7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퍼 애그리게이트 앨범 테이블 이름 그리고 지금은 카운트가 주어졌는데 카운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그리게이트에는 카운트, 에버리지, 미니멈, 맥시멈, 썸 등등 둘, 넷, 다섯 가지가 디폴트로 주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카운트를 불러 쓰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세 번째 거는 필드 값입니다. 필드. 그래서 ID 필드가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총 뭐 ID 필드가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나 그냥 카운트가 몇 개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나 결과는 같아요. 그냥 카운트만 해서 하더라도 값이 필드 값 예, ID를 안 줘도 될 텐데요. ID를 줘야만 되려나요? 아 그렇군요. 카운트에 지금 ID가 지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I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카운터 앨범마다 앨범마다 ID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앨범의 개수나 앨범 테이블에 있는 ID의 개수나 같죠. 같으니까 얘는 없어도 되겠다 싶어서 뺐는데 에러가 떠요. 왜냐니까 카운트라고 하는 펑션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이렇게 리포 애그리게이트를 내가 자주 쓰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그만큼 떼서 이렇게 카운트라는 펑션을 만들어 놓고 이건 우리가 만든 거죠. 만들어서 이렇게 불러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물론 지금 이렇게 해서 리퍼 카운터가 동작을 할 수가 있으려나요? 물론 안 되죠. 먼저 엘리엇을 해야 되겠죠. 엘리엇을 하고 그런 다음에 리퍼 카운트 넣어서 하면은 엘리엇 마이 뮤직 리퍼의 리퍼 카운트의 이게 지금 안 먹히더라는 이유는 여기 있는 데프 모듈 있잖아요.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 위에 있는 리퍼 있죠. 여기다가 넣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다 그냥 데프 카운트 그리고 뭐 테이블 넣고 또 해서 뭔가를 넣고 그런 다음에 리컴파일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명령을 실행하면은 먹히더라고요. 겁니다. 안 해봤어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Getting Started 다섯 번째 예제로 와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포 지금 여기 Getting Started 5에 리포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좀 전에 봤던 그 파일 있잖아요. 그 리포 파일에 복사를 붙여놓고 리컴파일에서 동작하게 되면 동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aggregate 펑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repo aggregate입니다. 얘는 구글링 하시면은 바로 땅 repo act repo 얘가 나타나요. 나타나고 링크된 부분을 열면은 이 페이지가 나타나죠. 이 페이지가 act repo 해서 act 지금 버전이 3.4.3입니다. 현재 지금 강의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다른 버전이 나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퍼 액터 리퍼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페이지가 좀 많아요. 대략 한 2, 30페이지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10페이지, 20페이지, 15페이지 그 정도 될 겁니다.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지금 궁금한 부분은 애그리게이트잖아요.
애그리게이트 얘기죠. 애그리게이트 펑션을 보시면은 요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애그리게이트 그래서 첫 번째 아규먼트는 퀘리어블, 두 번째는 애그리게이트 옵션 돼 있어요. 이 애그리게이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카운트라든가 미니멈이라든가 미니나 맥스나 썸이나 이게 애그리게이트의 자리들하는 거예요. 그리고 퀘리어블, 첫 번째 아규먼트는 퀘리어블입니다. 퀘리어블이 뭔지 이것도 우리가 좀 이따 좀 살펴볼 거예요. 퀘리어블은 말 그대로 퀘리를 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퀘리어블입니다. 그죠? 어떤 데이터 타입들이 퀘리어블한지 이따 볼 거예요.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퀘리어블하지 않는 데이터 타입들이 여기 액토, LXS는 퀘리어블로 들어가 있어요. 다음에 옵션도 있어요. 옵션. 옵션은 요 키워드 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펑션의 데이터 타입이 이걸 스펙이라고 표현하는데 스펙을 보시면은 이 펑션의 이름은 애그리게이트. 첫 번째 아규먼트는 퀘리어블이고 이 퀘리어블은 액토 퀘리어블 데이터 타입이다라고 하는 것을 콜론 두 개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애그리게이트. 애그리게이트는 이런 것을 카운트라고 하는 아톰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카운트라는 아톰이다. 라고. 세 번째 옵션 있잖아요. 옵션이라고 하는 것의 데이터 타입은 키워드 .t이다. 콜론 두 개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콜론 있잖아요. 마지막 콜론은 이 펑션에 리턴되는 값이 이 term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term이거나 혹은 nil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콜론 두 개가 겹쳐서 쓰여져 있는 것이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다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은 보통 리턴 타입이에요. 리턴 되는 것이 오는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콜론을 제외한 앞에 있는 콜론들은 아규먼트들의 데이터 타입을 표시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규먼트 데이터 타입이 액터 캐리어블, 키워드, 텀 등등인데 이게 뭔지는 아직 볼 겁니다. 예를 볼까요? 예를 봐서 옵션이 뭔지 프리픽스 옵션이에요. 뭔지를 보시면 애그리게이트 포스트 카운트. 그죠? 지금 같은 경우 아이디가 없이 카운트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포스트라고 하는 이 뭐예요? 모듈이죠. 모듈, 스키마. 스키마에 대응하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그 아이템들의 숫자. 그걸 알고 싶다. 그러면 포스트 카운트. 이 포스트가 퀘리어블이고 지금 스키마입니다. 스키마도 그러니까 퀘리어블 하단 말이죠. 다음에 애그리게이트 옵션과 카운트예요. 이렇게 하거나 프리픽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프리픽스에서 프라이빗 있죠. 이 프리픽스는 뭐냐니까 프리픽스는 이따 좀 또 다루긴 하겠습니다만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놓고 있잖아요. 크롬 브라우저는 이렇게 탭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데이터 공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탭에 있는 데이터가 옆에 있는 다른 탭에 있는 데이터로 침범할 수가 없어요. 서로 아이솔레이션, 서로 딱 구별이 돼 있어요.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이렇게 각각의 유저별로 혹은 용도별로 칸막이를 똥똥 채워놓을 수가 있어요. 같은 지금 브라우저는 하나잖아요. 크롬 브라우저 지금 하나죠. 하나의 크롬 브라우저에 여러 개의 탭이 있듯이 데이터베이스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칸막이를 똥똥 쳐서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처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게 프리픽스입니다. 그래서 프리픽스는 이번에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하나의 탭을 만든 겁니다. 그죠? 그리고 프리픽스에서 디폴트는 퍼블릭이에요. 뭐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프라이빗이라고 해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름이 그냥 프라이빗입니다. 뿌리고 뭐 프라이빗에다가 이 뭐 뒤에 스펠링 이자가 빠진다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름을 지정한 겁니다. 디폴트로 지워지는 것은 퍼블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요 미그레이션해서 막 데이터를 막 집어넣고 있잖아요. 미그레이션 되는 데이터는 퍼블릭이라고 하는 이름의 탭이죠. 크롬 브라우저를 치면은 탭에 할당된 데이터 공간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간 말고 내가 별도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별도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프리픽스를 지정하는 겁니다. 프리픽스에서 제가 이름은 주피터니까 주피터라고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주피터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의미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애그리게이트가 이렇게 아규먼트가 4개가 있는 경우에도 있죠. 위에는 아규먼트가 3개였죠. 퀘리어블, 애그리게이트, 필드가 없이 옵션. 이번엔 필드가 있는 경우에요. 필드는
애그리게이터는 요러하고 필드는 아톰인데 얘는 말 그대로 필드입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여기 있는 이 ID 얘가 필드예요. 그죠? 테이블을 구성하는 칼럼들 각각이 다 필드죠. 자, 이렇게 해서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포스터에 비지트라고 하는 필드가 몇 개가 있는지 그죠? 카운트를 해봐라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the number of visits per block post 그러니까 포스트에 각각의 포스트에 각각의 포스트의 비지트의 값들을 리턴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예제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예제가 딱히 없네. 이번에 프리픽스를 준 경우 이거는 private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죠? private라고 붙어있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나 혹은 스키마 패스 스키마 패스로 표현해요. 프리픽스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릴게요. 라는 것이고 예, 그리고 query average visit 이렇게 query 예, 여기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스키마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post from post limit 여기서 return 되는 값이 query average입니다. 그 query average이 query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는 게 그죠? 이게 뭐가 리턴 되는 값, 뭐가 리턴 되는지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top 10입니다. top 10. average number of visits per the top 10. limit 10. average visit. 아, 요 예제가 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예제가 좀 있을 예제가 아마 곧 나올 겁니다. 예제 나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어디냐니까 리포 액트 비헤이비얼이에요. 비헤이비얼. 비헤이비얼이 무엇인지 우리 공부를 좀 했었죠. 예전에. 말 그대로 비헤이비얼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예제처럼 이렇게 use act repo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act repo에 정의된 펑션들을 다 불러와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거기다가 내가 좀 더 새로운 펑션을 추가하고 싶으면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게 behavior이고 behavior과 그리고 프로토콜은 앞에 자주 놓으니까 behavior 대 프로토콜 자주 나올 테니까 요거 한번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한번 더 복습 삼아 데이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히 어디 나와 있느냐 이렇게 엘릭스 스쿨 있죠? 엘릭스 스쿨 서스쿨의 behavior 하고 프로토콜 보시면은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요걸 같이 한번 볼 시간이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짤막합니다. 한 페이지 분량입니다. 한 페이지 분량으로 behavior이 무엇인지 설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프로토콜도 나와 있어요. behavior 프로토콜도 있죠. 프로토콜이 또 무엇인지도 짤막합니다. 한 페이지 분량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참조해서 behavior과 프로토콜 개념을 잘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behavior은 말 그대로 펑션과 관련된 is related to function. 보시다시피 지금 behavior에서 이 function, count라는 function을 우리가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act repo에 저장되어 있는 function들을 마음대로 불러와서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protocol은 related to data type입니다. data type. 그래서 캐릭터 스트링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어떤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등을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behavior은 function이고 프로토타입은 데이터 타입이다. 요 점을 참조하셔서 여기 있는 behavior가 요 뭐예요? 요 프로토콜 요 페이지를 한 번 더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